네, 지금 시장에서 난무하고 있는 썰들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슈팅스탁 제1부 주식썰전.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앵커님 이제 네. 요즘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항상 의미 있게 바라보는 지표였죠. 그렇죠. 네, 이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뭐 동시에 들어오면 우리가 쌍끌이 매수세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게요. 네. 개인들이 매수할 때는 시장이 잘 올라가지 못하고 네. 외인들이 들어올 때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게 예. 너무 좀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지 오늘 시장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어제 분위기를 좀 이어가길 바랬는데 맞아요. 과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 추세로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님들께 소중한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또 전문가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이 13거래 연속 매수라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투자 포인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썰전 시간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방송이 끝나고 더 전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은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주식썰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썰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뉴욕 증시가 호실적에 상승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양시장도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양시장 약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우선 코스피 흐름부터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강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0.56% 밀려난 223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수급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장에는 8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은 1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항공주를 위주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공주를 위주로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지만 이후로 상승의 힘을 계속해서 가져가지는 못하고 하락 전환하면서 1% 가깝게 밀려났고요. 69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이 단독 매수에 나섰고요. 외국인은 오늘자 YTN이나 아시아 경제 같은 이 방송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매수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환율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원 50전 오른 1426원 20전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원달러 환율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분석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사실 오늘 이슈가 굉장히 좀 커다란 것이 하나 나와주었죠. 북한에서 좀 도발이 있었다, 막 이런 내용도 나와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러시아의 핵 이슈, 그리고 북한의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게 뭐 중국과 대만 이슈들도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갈등 양상이 빚어지는 것이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길을 밝혀주실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오늘 다크헌터 전문가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오늘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는데 뭐 우리가 좀 기대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안겨주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도 물론 있겠지만 향후 증시가 과연 이게 좀 이어질까?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좋게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이런 변동성은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좀 나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확실히 좀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윙이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좀 짧게 이제 끊어가는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그 단타 전략들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제 미증시가 뭐 갯반응 나오면서 이제 스타트는 좀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시간 지나면서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까지 좀 영향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 초반에 어제 해외 증시와 마찬가지로 갭으로 떴다가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었는데 뭐 잠깐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 내내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바닥 구간대 만 포인트까지는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지금 사실 이제 국내 증시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고 또 급등 나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조정 나와주는 모습 지금 보면은 이제 시가가 2.7%대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흐름세가 좀 나왔었는데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은 장 시작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모습이었죠. 중간중간에 뭐 이렇다 반등이 안 나오면서 지금 이제 1,772로 좀 마무리 돼주는 모습.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해외 증시가 밀리다 보니까 지금 국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이제 뭐 분봉 차트 보시면은 10시, 11시 때까지는 705포인트까지 기존에 이제 700선 라인 때 뚫어주면서 흐름이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밀리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계단식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길게 좀 가져가기보다는 단타로 좀 짧게 치고 빠지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주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네. 지금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예측이 정말 힘든 거는 사실인데 우리가 좀 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는 좀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 빠지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35% 이상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빠졌잖아요. 과연 이제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 정도쯤에서 이제 서서히 올릴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엔 긍정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마음이 이제 내비친 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제가 보는 관점으로도 시장은 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뭐 금융위기가 오건 어떤 상황이 발생하건 시장은 계속 떨어지지만 않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조정을 크게 보이면 다시 그만큼을 상회하는 또는 최소 절반 이상의 주가 회복력을 보이는 게 기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뭐 좀 더 종합적인 내용을 얘기 드리면 우리나라도 일단 금리를 좀 빠르게 올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체적으로 인플레를 잡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수준으로 빨리 올려놔야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시장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좀 빨리 줄여놔가지고 국내 화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즉 외국 자본이 외국 이자율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보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어해주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너무 올라가면 또 이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적이거나 또는 국민들한테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제한선은 두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 제한선에 올려놓는 수치를 올해 말 정도로 잡고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준 부의장이 얘기를 했죠. 4.5% 금리까지 올리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생각이 없다. 일단 발언이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바뀌어 있다는 얘기는 지금 금리에서 이제 조금만 올리면 4.5%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럼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고 올해 말 11월, 12월에도 일정 수준만 금리를 올리고 끝내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예측을 갖고 시장이 지금 이만큼 빠졌는데 여기서 또 이만큼이 빠진다. 아니면 또 큰 급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 즉 올해 조정은 거의 끝났고 이제 다지기만 남았고 반등을 언제 하느냐를 좀 준비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지금 이제 뭐 미중 갈등이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변수다 좀 수면 위로 아래로 내려갔었던 변수들이 자꾸 올라오면서
시장을 툭툭툭 단일파로 건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들도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고 북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뭐 오늘도 보시면 북한이 200발, 250발 넘는 포를 쐈음에도 시장이 그 영향을 사실 크게 받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조정을 보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좀 줄어들고 있고 또 러시아 전쟁 연쇄에 대해서 또 초반기에 비해서 시장이 연속 급락으로 빠지는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흔들림 정도의 영향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릴게요. 시장은 더 크게 안 빠집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내가 어떤 종목을 잘 잡아서 앞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또는 내가 현금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재료가 있고 좋은 종목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들어갔다 물려버렸느냐를 판단하면서 점진 상승 장세의 포지션을 언제 조금씩 바꿔줄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이 지금 시장에선 강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믿고 따라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 없이 지금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비법들 오늘 방송 통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썰전 이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전 이슈 시진핑 3기 지금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갈등 관계가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칫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금 이슈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카운터 전문가님께 한번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아무래도 미중 갈등, 2018년도가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때의 연장선상이다, 뭐 애초에 끝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지금 갈등이 시장의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번에 이제 시진핑이 또 다시 또 연임을 좀 이제 했죠. 뭐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바이든과 이제 뭐 시진핑 서로 이제 뭐 계속 뭐 썰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이제 뭐 최대 화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뭐 각국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반도체 이제 거의 뭐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어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히토리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히토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거의 98%가량 완전 이제 뭐 독점하다시피 이제 이제 뭐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브라질, 러시아 이런 쪽에서도 이제 히토리오를 생산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뭐 30에서 40%까지 좀 빠진 상태인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때려잡기에 좀 이제 진지하게 좀 임하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바이든 뭐 중국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재료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이제 미칠 것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워낙에 좀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장중 체크를 하지 않는다면은 좀 대응이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데일리 방송 시작하고 나서 뭐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노란톡 있죠. 노란톡에서 항상 장중에 이런 이제 정보들 테마 재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좀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TV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중에 이제 노란톡까지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정보들을 좀 라이브로 가져가셔서 실제적인 계좌 수익에 연동을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방송에서 시청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하단에 이제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제 바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바코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통해서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이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하셔서 장중 대응을 통한 수익을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또 이 썰전 첫 번째 이슈 우리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 또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뭐 북한 이슈도 있었고요. 주말에 있었는데 오늘 또 나오더라고요. 네. 아 이거 도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재밌나 봐요. 아 진짜 일각에서는 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네. 저 북한에서 빅텍이나 아니면 뭐 이런 방산제들 미리 매집한 거 아니냐고. 저도 그 생각을 잠깐 했는데
예상 외로 방산주가 너무 점핑이 세게 많이 안 나오니까 예전처럼. 맞아요. 이제는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사놨는데 이거를 포송과 위상은 좀 챙겨내야 될 것 같은데 예상을 안 올라가니까 포를 일단 더 싸보지 않느냐. 아... 혹시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네. 아,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미중 갈등은 사실 좀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인 악재로 이제 장기적으로 미쳐질지. 네네.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도 좀 당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네. 2018년도, 19년도 그리고 19년 말에 사실 20년도 초까지 반등이 꽤 길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정말 이제 하락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로 한번 급락을 또 경기 침체로 발생시켰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 상승장도 한 3, 4개월 가다가 또 급락 한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아, 이 문제 때문에요? 예, 뭐 이 문제든 아니면 뭐 경기 침체라든지 또 다른 악재를 통해서 이제 급락을 한번 보여주고 마무리 짓지 않겠느냐. 네. 혹은 뭐 아니다. 뭐 이제 그냥 이대로 말아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럼 이제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얘기를 네네네. 해달라는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아, 네네. 또 다른 악재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또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이번에 미중 갈등 강화 가능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 이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도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부 품목 쪽이 아니라 서로 관세 경쟁을 하면서 때리고 때리고를 반복하는, 그래서 전체 거의 무역 상품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인 물동량에도 문제를 주는 현상을 발생시킨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휘청휘청 거린 건데, 이번에 그 전국 인민 그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3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갈등 부분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이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견제 부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국 반도체와 관련된 자립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당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리 중국 자체 내의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고 또 우리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반도체 상품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낸 반도체 상품을 앞으로 도입하는 자립화, 즉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부분으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부분을 가고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발을 개척해서 시토류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러려면 2040년에서 60년 정도가 지나간 뒤의 얘기인데, 그 전에 전 세계에서 시토류 생산 및 수출 국가는 중국이 한 7,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술력은 서방권이 유리하지만 그 서방권에서 만드는 반도체의 기초 원자재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나 중국은 불리할 게 없는 거예요. 자체 기술력만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기술력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 글로벌 탑 업체가 3, 4나노라면 지금 중국이 거의 7나노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10나노에서 14나노 부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자립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걸 이제 방해하려고 하는 거지. 네,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와 관련된 어떤 상품 영역의 미국 내 도입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 내 자체 생장기지를 마련하고 또 추가적으로 잘 안 하고 있던 추가 개발 금액을 많이 챙겨서 미국 내 위주의 반도체 세계화를 꿈꾸고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두면 중국이 결국에는 짧으면 몇 년, 길면은 10년, 십몇 년 안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할 걸 미국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제한 전략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번에 미중 갈등 강화라고 하는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을 하면서 새가 더 탄탄해진 최소 수년 이상의 추가 장기 집권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의 발전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요소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영역 부분 외에는 뭐 충돌할 문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시장 영향이 단기적 이슈지
중장기적인 악재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전에도 우리 앵커님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북한 도발 수위가 요즘에 좀 세졌어요. 얼마 전에도 탄도미사일에 뭐 비행기 공격하려는 듯한 제스처도 취하는 데다가 오늘 또 포를 갖다가 200몇십 발 중국이 당대를 하고 있는데도 조심스럽게 좀 있어야 될 때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 백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뭐 시진핑 주석이 나 밀어주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뭐 나 도와줄 건데 뭐 내가 이렇게 막 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핵실험, 네,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제법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서방권의 어떤 북한의 그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라든 여러 가지 변수 문제들 중국이 또 안 도와줄 수는 없고 이런 문제들은 시장의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다. 다만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영향 부분들이 지나서 이제 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뭐 확대되는 무역 전쟁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분위기가 워낙에 싱숭생숭하고 악재들도 쏟아지다 보니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일단 현재 이 이슈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도발이라든지 갈등 양상도 얼른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오늘 이제 장을 보면서 이게 방산 이슈가 나왔는데도 방산주가 그렇게 크게 급등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제는 전쟁 이슈도 시장의 영향력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악재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이제 갈등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시장 상승 우리가 또 기원해 보면서요. 두 번째 이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썰전 두 번째 이슈. 애플 지금 중국 반도체 탑재 보류. 이제 한국 업체에게 기회인가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연 정말 이제 기회가 올지 지금 중국 반도체 탑재에 관련해서도 이슈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뭐 보류를 할지 궁금합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지금 이슈는? 우선은 지금 애플이 중국 반도체 관련된 탑재를 네. 보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 연계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앞선 이슈와 연결선상으로 실제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품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애플이 전격적으로 당장 8월만 하더라도 중국 기업하고 같이 네.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얘기했거든요. 업체 이름이 이제 YMTC 중국의 낸드 플래시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아이폰 신규 제품에 탑재를 하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8월 후반입니다. 불과 지금 달 차로는 두 달이지만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어그러뜨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엎어버린 거죠? 네, 엎어버린 거죠. 이 엎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정부 눈치를 좀 많이 보이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의 네.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제재가 들어가면 성장성에 덜미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와 관련된 또 공급은 받을 나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굳이 이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마 계획을 이제 처리한 부분들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애플이 계약 철회를 한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낸드 플래시예요. 그러니까 D램 쪽이라든지 이제 기본 CPU 쪽 부분이 아니고 약간 하드웨어 저장 장치 쪽과 관련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D램은 사실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다음 마이크론하고 또 일본 기업 하나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거의 독식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껴들 틈이 없어요. 기술력 자체도 조금 아직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중국 기술력 제품을 넣을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얘기 드린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미국 기업 등등 한 전 세계 7개 기업이 거의 춘추전국 시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권을 누가 잡느냐가 앞으로의 시장 선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애플이 중국 기업하고의 계약을 철회하면은
과연 누구하고 계약을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본 D램 반도체 기술력도 높고 그와 연계된 기술력을 놓고 봤을 땐 우리나라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있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미중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반도체 이슈들도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뭐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지난번에 한번 그 150 기법 네.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저번 무방에서 시간이 이제 또 다음 전문가분이 또 동일 컴퓨터로 오셔서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세팅이 되어 있는 방에 가서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시간 관계상 제가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려주실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까지도 활용 기법은 네. 이격도 기법 하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격도 기법 하나면 지금처럼 단기 반등하는데 오늘도 맥점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격도 기법을 지금은 활용할 시기지만 조금 더 반등이 시장에 나오면은 또 더 강한 변동성 랠리가 나오는 타이밍이 도래하는데 그때 활용해야 될 기법이 바로 150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하는 제 공개 무료 방송에 오시면 150 기법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고 어느 시점 정도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격도 기법을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격도 기법에 대한 복습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좋은 기법 강의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150 기법뿐만 아니라 이격도에 관련된 말씀도 디테일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온라인 공개 방송에도 시간이 이제 모자르다 보니까 미처 이제 다 설명을 못 해주셨는데 오늘 제대로 한번 이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방송 이제 끝나고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바로 시작하니까요. 지금 어떻게 입장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주시면 100% 무료로 모두 입장 가능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이격도 기법과 그리고 150 기법 모두 바로바로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카운터 전문가님께 이 이슈에 대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애플 관련해서도 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기업들도 뭐 자국에 있는 뭐 국가 정책들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양상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 앞서 이제 뭐 얘기했던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제 전쟁이 이어지는 뭐 내용들인데 네. 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원래 그 애플이 뭐 삼성 쪽 낸드 플래시를 쓰다가 우리나라 반도체가 좀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좀 줄이고 공급망도 좀 다변화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이제 나왔던 YMCT 아니 YMTC인가요? 그걸로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미 정부에서 중국 31개 업체를 이제 규제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같이 포함돼서 못하게 됐어요. 과연 이제 뭐 삼성으로 하느냐 뭐 SK 하이닉스로 하냐인데. 둘 다 이제 뭐 투톱입니다. 낸드 플래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점유율이 30%대 이상이고 SK 하이닉스도 20%대 이상 점유율을 들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게 뭐 중요한 게 우리 시청자분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뭐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느냐 뭐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애플에서 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뭐 삼성전자가 됐던 뭐 SK가 됐던 둘 중에 이제 뭐 선정을 한다면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제 그런 반등 흐름세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이제 뭐 20년도, 21년도 장세가 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거의 주가가 이제 2배 이상 급등세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 크게 물리신 분들이 한 8만 5천에서 이제 9만 원대에 고점대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한번 추매를 하면서 물을 타신 분들도 평단 때 매물대가 이제 7만에서 7만 5천대에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도 여전히 이제 손실 구간인 상태. 일단 지금 최근에 추세 자체 같은 경우에는 4만 전자까지 가느냐 이제 마느냐였는데 일단 5만 원대는 버텨주는 모습이었죠. 5만 원대를 버텨주면서 지금 이제 밴드 볼린저 밴드 상단 라인 때 61선, 120선 라인 때까지도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낸드 플래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애플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뭐 초이스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뭐 62,000에서 65,000대까지 좀 반등세가 좀 가능하다.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를 뭐 완전 중장기로 이제 5년 10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이제 뭐 보유를 하신 게 맞겠지만은 장세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정리할 거는 좀 손절을 치고 빠른 종목으로 빠르게 좀 슈팅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교체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일정 구간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좀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기존의 이제 손실을 빠르게 좀 털어낼 수 있는 좀 기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목 교체라든지 이제 빠른 대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의 썰전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종목 엿보기 시간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만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 보유하신 기업들에 대한 자세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슈팅스탁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으로 트레이딩하고 최대 5개의 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은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익률 현황 어제와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카운터 전문가님, 지금 현재 알톤 스포츠 편입 실패한 상황에서 금강철강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금강철강의 이제 슈팅, 그리고 알톤 스포츠, 과연 또 이제 랠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현대약품과 한창산업 매도를 하시고 ITM 반도체와 원익 P&E 보유 중이십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보합권에 있기 때문에 이후 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ITM 반도체 한 방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이 다비드 전문가님 혜성 TPC 그리고 포스코 엠텍을 재차 이제 편입을 해주신 상황인데 혜성 TPC 현재 마이너스 11% 정도 구간 포스코 엠텍 마이너스 4% 정도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전문가님 지금 현재 에코바이오 한 종목 보유하고 계시고요. 대주산업과 유니온 머티리얼은 빠르게 이제 매도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에코바이오가 과연 지금의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가님, 신호주 대표님, 이렌텍 현재 마이너스 8% 그리고 무린페이퍼, 툴젠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이 무린페이퍼와 툴젠, 이렌텍 굉장히 좀 다채로운 구성으로 포트를 구성해 주셨는데 과연 지금 시장에서 저마다 종목들이 모두 올라가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SM, JYP 엔터테인먼트 세 종목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자, 엔터주들의 강세가 이어질지 그리고 올겨울을 따뜻하게 덮여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가스공사 이번 겨울까지 쭉쭉 상승 랠리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 이주연 대표님 타이거일레 수익 실현 마무리해 주시고 조일 알미늄, KBG, 피플바이오 세 종목 모두 보유 중이십니다. 지금 현재 이렇다 할 만한 급락도 급등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1위셨는데 이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버렸습니다. 2위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데모 석경 AT, EV 수성과 A프로를 모두 보유 중이시고요. 현재 데모와 석경 AT의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등 주대장 전문가님, 다시 1위, 뭐 하루만 내주고 바로 빼서 오셨습니다. 그린케미칼, 유신, 한미글로벌 모두 수익 실현해 주셨고요. 정말 이제 제대로 수익 실현을 빠르게 만족할 만큼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와, 앞으로의 이제 종목도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실 수익률 1위라고 하더라도 30% 정도 수익률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 두 종목의 슈팅만으로도 순위가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연해 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향후 랠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종목 AS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현재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 중이신데 과연 슈팅이 또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종목들도 이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사실 지금 뭐 이제 수익률 나왔는데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실제 수익을 실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네, 앞에 그렇죠. 나와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여유 있게 분할 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이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북한 미사일 도발 나오고 있고 지난 제가 이제 2주차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방산 관련해 가지고 대장격 종목 말씀드렸죠. 빅테 지금 11월 달에 뭐 핵실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흐름 자체가 좀 그쪽 분위기로 좀 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난 이제 딱 매수 타이밍 들였을 때 흑산명 나오면서 거래 없이 좀 조정 나왔던 구간 이 빅텍 주포가 뭐 이데일리 방송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손절가 라인대를 5,500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는데 뭐 스치듯이 이제 지나갔다가 반등이 좀 나왔어요. 뭐 방송상에서는 지금 이제 뭐 터치를 했으니까 일단 뭐 자동적으로 매도 처리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거의 뭐 다 들고 계실 겁니다. 지금 오늘까지도 추가 8% 급등세가 나오면서 거의 뭐 20%가량 이제 수익 구간 중인데 일단 지금 기존에 이제 뭐 빅텍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단기 목표가 6,810 전고점 라인 때 돌파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도파 지금 미사일 도발하고 있고 지금 11월 달에 또 핵실험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보신다면 7,000에서 많게는 이제 7,500대까지 좀 짧게 수익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 6,810 라인 때 돌파 흐름 나오자마자 수익대응 한번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드렸었던 알톤 스포츠 오늘 뭐 현입 실패가 됐어요. 4천 전후 매수까지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제 뭐 그 가격대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좀 더 이제 눌리길 바랬는데 시장 상황 자체가 오늘 좀 눌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4천 전후를 잡아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으로 다시 4천 라인 때 매수가 준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이런 희토류 전쟁들 그 관련돼서 더 중요성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펫배터리의 그런 중요성들이기 때문에 자원을 어떻게 이제 재활용을 할 것이냐. 기존에 알톤 스포츠 오늘 뭐 바로 붙으신 분들이라면 5,000대까지 뭐 더 가져가시고 아직 매수 안 하신 분들이라면 4,000 전후 충분히 그 매수가 좀 여유 있게 분할 매수 하시라는 점. 길게 봤을 때 6,000대까지 목표가 유지하면서 좀 스윙으로 좀 이제 펫배터리 관련주를 하나를 좀 키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기 고점 라인 때 6,200대 형성돼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뭐 7,000대까지도 유효합니다. 손절가 3,000 전후 좀 여유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금강철강까지 좀 잡아드리면은 금강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박스권 하단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없이 시장 자체가 좀 루즈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매수가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20선 뚫어주면 장대 양봉 나오면서 또 한방 슈팅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철강 가격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 파업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8,000 라인 때 돌파가 나와준다면 금강철강 들고 계신 분들은 좀 빠르게 한 8,500에서 9,000대 분할 매도 좀 수익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다크헌터 전문가님 뭐 보유하신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나 매매를 좀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다 휴대폰 들고 카메라를 통해서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장중 매매와 대응까지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오늘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AS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올겨울 또 따뜻하게 덮여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국가스공사도 궁금하고, 네. 엔터주들 향후 이제 계속 랠리가 나와줄지 기대가 됩니다. 어떨까요? 네, 한꺼번에 한 종목씩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죠. 우선 한국가스공사. 개인적으로 지금 한 2, 3일 전만 해도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밤낮이가 추워져서 아 됐다, 가스공사가 드디어 날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젯밤도 그렇고 밤에 바람도 안 불고 춥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려온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유머삼아 생각을 해보는데 재편입을 한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역시 타이탄 손절가 굉장히 좀 공정한 수익률을 잡아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타이탄 손절가를 지체 없이 이탈하면은 매도 처리가 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편입을 했고 이제 어차피 추워집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쌍바닥 관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패턴이 보이시죠? 네, 내려가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번 연도 들어와서 시장이 계속 떨어지는 분위기인데도 한국가스공사는 기술적 패턴도 굉장히 좀 알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면은 최소 4만 원 이상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 흔적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절적 이슈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가스 사용량 증가와 실적 증가 모멘텀이 나온다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진입하기에는 무리 없는 자리였다. 홀딩하기에 좋은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S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중인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은 조금 내려왔어요. 한 2.6%가 내려왔는데 역시나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 중 눌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SM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됐었던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 종료 공시가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하고 끝내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목표주가 상향이라든지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진입 부분들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홀딩 유지만 하고 목표주가까지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짧게 JYP 엔터 봐드리면은 오늘 눌림이 좀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손절가 하단으로 굉장히 낮게 잡아놨고 직전 고점 정도까지 도전해 보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안정판으로 종목들을 좀 깔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부터 포지션은 좀 공격적이고 빠르게 갈 겁니다. 나오게 될 신규 추천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과연 또 어떤 기업들일지 기대감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좀 빠르게 간다고 하십니다.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께서요. 그래서 또 다컨터 전문가님 워낙에 또 빠르시기 때문에 오늘 두 전문가님들 종목 누가 더 빠를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내일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뭐 앞서 이제 뭐 말씀드렸던 재료들과 좀 부합하는 이제 종목인데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해가지고 이런 희토류라든지 그런 이 원자재 재료에 대한 그런 이제 갈등들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들고 나온 종목 바로 STX라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뭐 급등세가 좀 많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단타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많이 좀 생기셨던 종목일 것 같아요. 일단 뭐 ST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10월 들어서 좀 급등세가 좀 나오면서 좀 빠르게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초단타 관점에서 좀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차트 보시면은 이제 뭐 어제 오늘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까지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음봉 3개 흑삼병 자리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준다면 좀 빠르게 5,000대까지 볼 수 있는데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늘 이제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 원칙 내가 뭐 투자금이 1억이라고 해서 1억을 한 방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뭐 2천, 2천, 3천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4,100 전후로 내일 시가 흐름 보시면서 분할해서 좀 매수를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100대가 단기 고점 형성돼 있는데 일단 5,000 전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아래 하단 기존에 뭐 저점 라인이었던 3,000대까지 좀 여유 있게 가져가셔서 좀 STX 같은 경우는 빠른 관점으로 초단타 위주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TX 매수가 4,100원 이하,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000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이어서 벌써 이제 필명부터 상한이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준비해 주신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네. 이제 또 공격적으로 스피드하게 가주신다고 했는데. 네, 좀 빨리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 가져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좀 길게 가서 차근차근 이제 밟아나갈 만한 기업을 주셨는데 또 이제는 새롭게 빠르게 갈 만한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네. 더 됩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포지션이 다섯 개니까 우선 세 개는 밑바탕으로 우량주주로 깔아놓고 천천히 보는 거. 두 개는 좀 회전율을 돌리겠다는 관점이겠죠. 네네.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악재가 도래를 하면서 오히려 좀 빠졌던 종목이죠. 네. 뭐 넷플릭스 악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넷플릭스가 좀 기우는 게 아니냐라는 인식에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디어 업종에 속하는 종목인데 국내 대표 필터링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관련 음반 부분들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에도 사업 영역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상반기만 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좀 저하될 수 있을 거다. 구독자 수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우려감이 표출이 됐으나 이번에 깜짝 실적 발표를 했죠. 바로 직전일 사실 발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실적인데 오히려 구독자 수가 240만 명 이상 늘어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 구독자가 줄어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앞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버킷 스튜디오가 또 넷플릭스 영향도가 좀 있거든요.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격도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격도 기법 무료 방송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격도 20기준선상 100기준 대비 80 여기 분홍색으로 체킹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 80선 아래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온라인 가는 타이밍에 공략을 하면 단기 급등이 됐건 추세 반등이 됐건 반등 추세가 꾸준히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이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런 파동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격도가 완전히 80선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방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제 매매법 알려드리겠는데 매수 가능 구간은 조금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매수 가능 구간은 1,400원. 지금이 1,335원인데 여유롭게 여러분들 1,400원 내로는 다 잡아주신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되겠고요. 목표가는 2,000원 정도로 좀 높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직전 최대 저점인 1,000원 이탈 시점이 아니라면 유지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한 터미네이터 굉장히 좀 멋집니다. 이격도 기법이 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이격도 기법이 무엇인지 하단에 이제 표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올라갔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런 상승을 잡으려면 저 타점을 우리가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차트 설정하는 것도 정말 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부분들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트까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 네. 방송이 끝나면 네. 어차피 무료 방송에서 이격도 기법에 대한 복습과 함께 150기법을 설명해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무료 방송에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꼭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설정과 그리고 매매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이런 물고기 잡는 법, 이런 데이스를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모두 100% 무료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늘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의 150기법 그리고 이격도 기법 모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